안녕하세요. 왔어. 귀엽네. 안녕하세요. 이봐, 이봐. 오늘은 더 센 코치님들 훈련하는 날인데 저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걱정부터 앞섭니다. 각자 원하는 스트로크를 정하고 서로 셔틀콕을 띄워주는 펌볼 훈련을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으로 오는 공을 사이드라인 코스로 스매싱하는 허동영 코치입니다. 허동영 코치의 강 스매싱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봅니다. 이번엔 표면 차례입니다. 표면도 아기 동자와 같은 메뉴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저도 대세에 따르려고 합니다. 괜히 코치님들 하는 것은 따라하게 됩니다. 서비스 넣고 2939 처리도 따로 훈련하는 홍승희 코치입니다. 공을 주는 사람도 공을 받는 사람도 신기한 훈련입니다. 이건 뭐 넘어가는 공이 없네요. 어? 수비하다 보니 엔드라인까지 밀려났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휴맨입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아까운데? 와, 한 번 할게. 네. 다들 제 도전을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네요. 아, 이번엔 앞사방에서 무작위로 오는 공을 처리하는 훈련입니다. 후맨이 네트 앞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도 이어갑니다.
공을 치면서 계속 리듬을 유지합니다. 좌우로 올라가는 공, 점프 스매싱 훈련입니다. 이번엔 표맨 승인 강민 코치님과 2대2 슛 드라이브 훈련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혼자 리듬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희나 이번에도 같이 움직이지 않아 실수하고 맙니다. 공을 치지 않아도 같이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에서 잘 소화하는 홍승인 코치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경기할 때도 실력차가 느껴졌지만 이런 연습을 하니 완전 벽이 느껴졌습니다.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기에서조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엔 3대2 훈련입니다. 3명은 공격을 하고 2명은 수비 위주로 스트로크를 합니다. 시에드. 마지막엔 홍승인 허동영 팀을 상대로 경민이와 파트너로 준자간 경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운데 한 게임 더 해달라고 졸라볼까요? 이번엔 아기 동자와 파트너로 승인 경민팀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훈련을 하지 않고 경기만 하니까 정체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트로크 훈련도 꾸준하게 해야겠습니다. 일단 우승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